2018년에 외계인이 지구로 침공한 이후 1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물론 외계인과의 전쟁에서는 우리가 졌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구를 끝까지 지켜냈으니 인류가 승리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외계는 2020년이 되는 해에 완전히 지구에서 물러갔습니다. 그리고 인류는 다시 하나둘 모여 문명을 새롭게 건설하였죠. 하지만 많은 나라들이 멸망하였습니다. 외계인들과 인류의 기술력이 너무나도 차이가 나서 문명 자체를 파괴해버렸으니까요. 결국 외계인 침공 이후 전세계는 13개국만이 살아남았습니다. 13개국은 UED라는 새로운 국제조약을 체결하여 사실상 하나의 연방국으로 재탄생되었죠. 이들은 외계인이 놓고 간 부품, 장비들을 연구하여 기술적 특이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지금으로서는 상상도 안 갈 물리학 법칙을 발견한다거나 우주의 비밀을 확인하고 생명의 근원지가 어디인지까지 확인하기 이르죠. 그리고 외계인 기술을 바탕으로 통합된 인공지능을 개발하기 이릅니다. 그 이름은 HAL9000이라는 모델의 인공지능이었죠. 이미 인간 수준의 지능을 가진 인공지능이었습니다. 이로써 인공지능 스스로 컴퓨터를 설계하고 기술을 발전시키는 게 가능해졌죠. 그리고 이 인공지능은 자신이 스스로 업데이트하면서 더더욱 뛰어난 인공지능을 개발하기 이릅니다. 발전 속도는 가면 갈수록 빨라지게 되죠. 인류가 수만 년간 이루어낸 기술 발전이 제자리 걸음으로 보일 정도로 폭발적인 수직 성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로써 인류는 더 윤택하고 편리한 삶을 살기 시작하죠. 이곳은 퀘벡공화국의 뉴욕지구입니다. UED의 본부가 있는 곳이죠. UED는 2020년에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지구를 한 세력으로 통합하게 되면서 엄청난 영예와 권력을 얻었습니다. UED의 수장이 되는 것이 곧 인류의 수장이 되는 것이었기에 그 명예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컸죠. 분명히 역사책에도 기록이 될 것이고요. 하지만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UED라는 국제조약이 지구 전체의 권력을 얻게 됨에 따라서 UED도 조금씩 변질이 돼가고 있었죠. UED를 현재의 UN, EU 같은 국제조약으로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현재 미국이나 러시아 같은 연방국으로 생각을 해야죠. 사실상 지구에는 13개의 국가가 합쳐진 연방국만이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이 UED는 빠르게 변질이 되었습니다. 초기 2020년의 UED는 민주적인 조약이었지만 날이 가면 갈수록 군국화가 되었죠. 어느 순간부터 민간의 자유를 박해하고 독재자가 생겼으며 상권 분립을 무시하는 듯한 행위를 저지른 것입니다. UED가 군국주의화가 되었다는 뜻이었죠. 거기다가 HAL9000의 인공지능 기술력을 바탕으로 개개인의 권리 침해가 밥 먹듯이 일어났습니다. CCTV 화면으로 저 사람이 오늘 무엇을 했는지, 또 밥은 무엇을 먹었는지, 출생은 어디서 했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었으니까요. 2034년을 기점으로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성이 완전히 파괴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당연하겠지만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는 일어나기 힘들었죠. 결사나 시위, 집회의 자유가 인정되지 않고 있었으니까요. 이런 UED가 점점 군국주의화가 되는 가운데 사우디아라비아는 정면으로 UED와 갈등을 빚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사우디아라비아 지구는 이슬람 원리주의에 따라 통치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옛날에도 그랬지만 중동은 상당히 이슬람과 세속주의의 영향력이 큰 지역이죠. 근데 UED가 군국주의화됨에 따라서 종교를 탄압하기 시작한 겁니다. 당연하게도 이슬람의 영향이 큰 사우디아라비아와 마찰을 빚을 수밖에 없죠. 거기다가 이슬람 원리주의에 따라 통치가 되는 사우디아라비아 지구의 특성상 기술적 특이점에 도달하여 기계가 기술을 발전시키는 형태의 UED의 문화는 이슬람의 기초적인 교리와 정면으로 충돌하죠. 쉽게 말해서 인간이 기술을 발전시키는 게 아니라 기계가 기술을 발전시키는 것이 이슬람교에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여러 종합적인 문제가 얽히면서 사우디아라비아는 UED와 완전히 등을 돌리게 되죠. UED에서 탈퇴한 겁니다. 결국 중동과 북아프리카를 위시한 사우디아라비아와 UED의 신경전이 날이 가면 갈수록 커지게 됩니다. UED는 탈퇴한 사우디아라비아를 괘씸하게 생각하여 사우디아라비아를 더욱더 옥죄기 시작합니다. 많은 기술의 혜택을 얻을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의 교류를 전면 차단한 것이었죠. UED는 HAL9000을 중심으로 전세계 통합 AI 컨트롤 센터를 구축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구마다 여러 개의 컨트롤 센터를 설치하여 종합적으로 전세계에 있는 모든 로봇이 HAL9000의 명령을 따를 수 있도록 조치를 하죠. 사우디아라비아만 빼고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UED와 사우디아라비아 간의 기술 격차가 더욱더 커지게 되고 기술 격차가 커지게 되면 경제적인 격차도 커지게 되므로 훗날 사우디아라비아를 흡수할 수 있습니다. 물론 기업들의 반대도 있습니다. 기업들의 기술 발전이 아닌 정부 주도의 기술 발전이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는 UED가 군국주의화된 연방국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민주적인 정부였다면 기업들의 필두에서 기술 발전을 했겠죠. 하지만 정부 주도로 기술 발전을 했었기 때문에 많은 지역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터지기 시작합니다. 노동자들을 착취하고 인권을 탄압한 행위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했으니까요. 사우디아라비아가 탈퇴한 직후 사우디아라비아는 UED로부터 많은 견제와 위협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북아프리카와 중동을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에 풍부한 자원을 가지고 있었죠. 이 자원 등을 발판 삼아 사우디아라비아 이슬람 공화국은 자급자족을 하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UED에 대응하여 압둘라라는 인공지능을 개발하기 이릅니다. 압둘라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로봇들을 관할하는 컨트롤센터 AI였죠.
UED는 외계인의 기술을 그대로 베껴 항공 우주 분야에서도 엄청난 발전을 이룩했습니다. 이미 다른 UED의 전진기지가 되었고 태양계 전체를 UED가 장악한다는 시나리오를 쓰고 있었죠. 그리고 그 첫 번째로 화성을 테라포밍한다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테라포밍이란 우주 개척을 하면서 지구 외에 다른 천체의 지구 생물이 살 수 있도록 환경과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의미입니다. 어차피 인류는 우주로 나아가야 합니다. 고도로 발전된 기술로 인해서 기후 변화가 극심하게 바뀌고 있는 지구에서 벗어나야 했죠. 그래서 UED를 중심으로 태양계 식민지 프로젝트가 시작됩니다. 원래 역사는 항상 두 가지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같은 지구상에 영원히 머무르다가 결국 피할 수 없는 멸종위기에 처한 것이었고, 다른 한 가지는 새로운 지역을 탐험하고 정착하여 신세력으로 성장한 것이었습니다. UED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죠. 휴스턴 지역에서 발사된 크로노스 우주선은 화성으로 향하게 됩니다. 이제 30명의 선발대는 화성을 테라포밍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화성으로 출발하게 되죠. 모두 인류를 위한 것이었고 미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한편 독일 함부르크 제13번 지구에서는 대량 살상 로봇이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UED는 군국주의입니다. 국민을 지키기 위해 군대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군대를 유지하기 위해서 국민이 존재하는 사회죠. 그렇기에 UED는 계속해서 군사력을 증가시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를 압박시키기 위함도 있고 내부의 불만을 없애기 위함도 있었죠. 그렇기에 대량 파괴 무기를 함부르크 등 여러 개 공업 도시에서 생산하기 이릅니다. 한 가지 신기한 점이라면 모두 무인 무기란 것이었죠. 모두 로봇이었다는 겁니다. 한편 러시아에서 저소득층 시민들이 많이 거주하는 오데사에서 DRF라는 조직이 크게 됩니다. DRF라는 조직은 노동자 연합 조직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노동조합 같은 느낌의 조직이죠. 근데 이 DRF라는 조직은 점차 세력을 키워나가기 시작합니다. 오데사에서는 상대적으로 감시가 덜했기 때문에 비밀 결사가 가능했죠. 그래서 이들이 민주화운동의 구심점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오데사는 공업도시였고 저소득층 시민들이 많아서 열렬한 지지를 받았죠. 이 DRF는 조금씩 강성해지면서 탄압받는 종교, 기업들까지 흡수하기 시작합니다. UED에 대항할 제야 세력 마침내 등장한 것이었죠. 인류 역사를 보면 항상 이런 식으로 되풀이되었습니다. 핍박받는 세력이 있다면 그 세력들이 향상해서 기존 세력들과 경쟁했죠. 이것이 인류가 발전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로써 DRF는 오데사를 중심으로 세력을 확장하기 이릅니다. 이곳은 화성입니다. 지난 2월 출발했던 크로노스호가 화성에 착륙한 데 성공했죠. 크로노스 계획이 성공한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이제 화성을 식민지화하고 테라포밍을 하는 데 열중할 것입니다. 화성에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마련시키겠죠. 성공을 지켜본 UED는 점차 인원을 늘려가며 화성에 더 많은 사람을 정착시킵니다. 태양계 식민지 계획의 첫 단추인 만큼 잘해내야 했죠. 그리고 독단적인 화성의 AI 시스템과 도시를 건설하여 후발대가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도록 조처를 합니다. 훗날 역사책에는 이렇게 기록되겠죠. 북아메리카에 세운 첫 번째 식민지인 제임스타운처럼 화성에도 크로노스 하는 도시가 세워졌다고요. 한편 UED는 통합 국방성에서 인류 역사에 한 획을 긋는 명령을 하게 됩니다. 군사권에 대한 전권을 AI인 HL9000에 맡긴다고요. 지금으로서는 상당히 의아해하는 명령일 겁니다. 완벽하지도 않은 AI의 군사력을 전부 다 위임했으니까요. 하지만 달리 생각해보면 매우 합리적인 판단입니다. 이미 AI의 기술력은 인간의 기술력을 월등히 뛰어넘었습니다. 그리고 로봇 제3원칙에 따라서 인간을 감히 공격할 수 없게 되었죠. 로봇 3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원칙, 로봇은 인간에게 해를 입혀서는 안 된다. 그리고 위험에 처한 인간을 모른 척해서도 안 된다. 제2원칙, 제1원칙의 위배되지 않는 한 로봇은 인간의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 제3원칙, 제1원칙과 제2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로봇은 로봇 자신을 지켜야 한다. 즉 쉽게 말해 로봇은 인간의 완벽한 시종으로서 절대로 인간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된다는 원칙들이었습니다. 이런 로봇 3원칙을 굳게 믿고 있었던 UED였던 만큼 UED는 군사력의 정권을 AI에 위임하죠. 더 이상 이성적인 판단을 잘 내릴 수 있는 것도 로봇인 만큼 군사력을 AI에 위임하게 되면 백전백승을 기록하게 될 것입니다. 인간은 감정에 치우쳐져 올바른 상황 판단을 못할 때가 많거든요. 이때까지의 역사가 그걸 증명하고요. 한편 러시아의 오데사에서는 DRF와 UED 간의 마찰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저소득층 시민들에게 더욱 나은 복지를 제공하고 빼앗긴 일자리를 내놓으라며 연신 시위를 해댔죠. 이 뒤에서는 한층 강력해진 DRF가 시위를 이끌고 있었고요. UED도 오데사에서 커진 DRF라는 세력을 확인하고 뿌리채 뽑아야겠다는 생각으로 이들을 강경하게 진압하기 이릅니다. 단순히 곤봉과 방패로 이들을 진압한 게 아닙니다. 강경하게 총기와 무장 로봇들로 이들을 진압했죠. 이날만 80여 명의 노동자들이 강경 진압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언론에서는 이를 보도했지만 UED의 언론 통제로 제대로 소식이 전달되지 않았죠. 80여 명의 피가 헛되게 된 것입니다. 피의 월요일이었죠. 하지만 DRF는 이미 커질 대로 커졌습니다. 자체 민병대들도 가지고 있을 정도였으니까요. 이들은 결국 UED와 전쟁을 해야지 우리의 인권과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러시아 오데사에서 UED와 DRF 간의 산발적인 내전이 펼쳐진 것이었죠. 그리고 DRF는 불리한 전력차를 역전시키기 위해서 기장의 수를 쓰기 시작합니다.